비싼템 착용한 스타 7위는 배우 조여정님입니다. 개봉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며 해외 박스오피스 기록을 경신한 영화 기생충에서 부잣집 사모님으로 열연한 조여정님. 역할이 생각보다 좀 커서. 작년 LA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Parasite. 작품상, 감독상, 각본상, 국제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석권해 봉준호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나란히 단상에 오르는 영광을 안기도 했죠. 믿기지가 않아, 믿기지가 않아, 아직도.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. 이 시상식에서 조여정님은 깔끔히 빗어넘긴 헤어스타일에 심플한 드레스와 매치에 더 눈에 띄는 화려한 주얼리를 착용했는데요. 화려한 시상식장에서 조여정님의 품격을 더욱 높여준 이 주얼리 아이템에 주목해보자면 목걸이다. 그녀의 목걸이와 반지는 모두 10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대표 주얼리 브랜드 디사의 제품. 기대하십시오. 굉장한 쇼가 될 겁니다. 먼저 조여정님이 왼손 중지에 착용한 이 반지는 목걸이와 같은 디사의 M 컬렉션으로 미모사 꽃의 우아함과 청초함을 표현한 제품이라고 하죠. 그렇다면 조여정님의 우아함을 한층 업시켜준 이 반지의 가격은요? 반지. 약 429만 원. 나 오늘 이쁘네. 신기하게 생겼다. 화려하다. 맙소사! 그리고 조여정님의 오른손에서 빛나는 또 다른 반지도 살펴보겠습니다.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 반지.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의 은하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와. 이 제품은 와, 예쁘다. 와, 너 뭐니? 180개의 다이아를 별처럼 수놓아 소원을 빌어 꿈을 실현하는 순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. 저 갖고 싶다. 그렇다면 이 반지의 가격은요? 약 860만 원. 더없이 행복하게. 또 반지만큼 조여정님의 미모를 밝혀준 목걸이도 자세히 살펴볼까요? 어우, 되게 화려하다. 눈이 가네. 아카데미 시상식 명성에 걸맞은 화려함을 자랑한 이 목걸이는 3,000개 이상의 화이트 다이아가 박힌 제품으로 다이아가 3,000개 박혔대. 와, 그러니까 3,000. 그 가격은 무려 약 2억 와, 6천만 원. 와, 진짜 약간 억은 생각했는데 와. 그러니까. 와, 대박이다. 귀한 장소에 딱 맞는 귀한 아이템 인정입니다. 한편 조여정님이 착용한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 디사는 수십 년 동안 소피아 로렌, 샤론 스톤, 기네스 펠트로 등 오스카 수상자들에게 오랜 역사다. 독특한 하이 주얼리 피스를 제작해 헌정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. 이번 기생충 수상 기세에 힘입어 디사 주얼리를 착용한 조여정님을 또 한 번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영화배우 조여정이었습니다. 비싼템 착용한 스타 7위는 약 2억 6천만 원의 디사 목걸이를 착용한 배우 조여정님이었습니다.